여러분과 함께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 예찬하러 왔는데 환경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거죠. 은하수입니다. 저기 한 천억 개 정도의 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저 안에 들어있고요. 저 안에 약 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저런 은하가 우주에는 자그마치 천억 개나 있습니다. 최소한. 정말로 장엄하죠. 위대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걸 보고선 와 장엄하다, 위대하다, 크다라고 누가 생각해 줄까요? 지구 생명체 가운데 저거의 귀함을 아는 생명체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 인류들이죠. 인류가 없다면 저 은하는 그냥 불타는 가스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구에 무수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도 지구가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오직 우리 인류만 저렇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파란 하늘과 투명한 물, 그리고 초록색의 들판들, 하얀 구름과 그 구름 내 그림자,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처음부터 지구가 저랬을까요? 저런 모습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38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하늘은 붉은색이고요. 바다도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하늘에서 계속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달려들죠. 사실 저 혜성이 지구 바다의 근원입니다. 예전에 하도 많이 부딪히면서 바다가 그만큼 쌓인 거죠. 지구의 역사를 흔히 지질시대로 나누잖아요. 거기는 생물의 시대로 나눕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렇게 나눕니다. 옛날 생물의 시대, 중간 생물의 시대, 새로운 생물의 시대란 뜻이죠. 고생대는 여러 가지 나눕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저 순서를 알면요 정말 인생이 편해요.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합니다. 영어로 오다가 컴이잖아요. 컴을 세게 하면 캄이 됩니다. 그래서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라고 외죠. 한번 해볼까요? 캄 오실 때 석탄 포 오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외고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마 지금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예,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가 바다가 한 38억 년 전 생겼는데요. 생명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다고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35억 년이다, 어떤 사람은 38억 년이다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한 발씩 양보를 하죠. 35억 년과 38억 년이 한 발씩 양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6억 5천만 년이 됩니다. 기가 막힌 숫자죠. 왜요? 365, 1년 365일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35억 년이나 38억 년은 너무나 큰 숫자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걸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365일로 축소해놓고 따져보면 생명의 흐름이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부터 36억 5천만 년 전 그 순간을 1월 1일 0시라고 하고 지금을 12월 31일 자정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자, 36억 5천만 년 전 1월 1일 0시입니다. 그때 지구에선 어떤 작은 생명체가 기름주머니가 생겼습니다. 바다 어디선가에.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 기름주머니 생기고 그 안에는 작은 RNA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그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2월달이 되니까 바다에서 누가 시아노박테리아가 조금 산소를 만들어냈어요. 뽀글뽀글뽀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커다란 바다에 산소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건요 티도 안 났어요. 자, 8월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푸른 하늘과 파란 투명한 바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장면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자, 지구가 생긴 지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4억 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나온 거예요. 얼마니까 34억 년이 지난 다음이네요. 불과 지금부터 12억 년 전이에요.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맑은 바다에서 생명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살기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산소는 독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쇠판에 산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산소들이 쇠가 녹슬어서 부서지죠. 양초가 있는데 양초에 산소가 막 결합해요. 어떻게 됩니까? 양초가 타서 사라집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도 산소를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DNA가 길게 있는데 산소 때문에 DNA가 어떻게 해요? 망가져요. 그때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혼자 복제를 했거든요. 한쪽에 DNA가 망가졌는데 망가진 DNA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 물려받은 생명체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전한 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생명체는 진화 과정에서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이에요. 암컷과 수컷. 그게 9월의 일입니다. 9월에 대해서는 암컷과 수컷이 생기니까요. 얘 한쪽은 여기가 망가졌으면 DNA가. 근데 얘는 여기가 멀쩡해요. 두 개 결합하면 사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한번 건졌습니다. 10월이 되니까 이제 다세포 생물이 생깁니다. 세포들이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의 환경이 달라지죠. 환경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역할을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분화가 되면서 점점 복잡한 생물이 생길 기회가 된 겁니다. 11월 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산소 농도가 자그마치 15%나 됐어요. 지금이 21%거든요. 15%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원래 없었다가. 이제는 암컷 수컷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생명체 또 한 번 기가 막힌 발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단한 껍데기입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생기니까 산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죠. 11월 21일쯤 되면 상어가 생깁니다. 11월 25일에는 나무가 생기고요. 나무가 더 나중에 생겼네요. 자, 멸종에 이르는 길은 커다랗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산소가 내려가요. 세 번째는 공기 중에 황 같은 게 늘어납니다. 산성비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또 고생대 말에는요, 산소 농도가 무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동물들은 이렇게 높은 산소에 적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산소 농도가 갑자기 푹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의 산소 농도인데 살 수 없게 됐죠. 높은 산소에 살아야 되는데 산소도 낮았어요. 사막대에서 높아지고 떨어지고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베리아에서 화산이 터진 거죠. 자, 시베리안 트랩이 분출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 있던 생명이 멸종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식물이 일단 멸종을 합니다. 식물이 멸종하면 초식동물 멸종하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 멸종하겠죠. 저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산성비 엄청나게 큰 역할을 줬습니다. 식물들 멸종하게 되는데 초식동물 죽고 육상에 초식 육식동물 죽었잖아요. 그 결과는 이제는 해양동물까지 죽게 되는 겁니다. 해수면이 하강됐으면 죽었고 해양이 무산소 되니까 죽고 산성비 내니까 죽어요. 더 큰 역할은요 이 식물들이 죽은 겁니다. 식물들이 죽으니까 예전엔 비가 와도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식물들이 없잖아요. 비가 옵니다. 식물이 다 흙이 쓸려 내려가요. 바다에 얕은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비만 오면 육지에서 흙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갇혔어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 고생대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의 95%가 사라집니다. 자, 진화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환경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멸종이 시작돼요. 그 전에까지 멸종은 뭐였습니까? 온도가 오르고 산소가 떨어지고 산성비가 내리는 거였잖아요. 이전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온도가 몇 도씩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멸종들이 시작합니다. 약 1820년부터 산업혁명 때부터예요. 그걸 인류세라고 합니다. 멸종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자, 대멸종인데요. 삼엽충이 멸종했어요. 고생대 중세도 모을 때. 아쉽습니까? 쟤네가 멸종해서 우리 슬프나요? 막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삼엽충이 막 바글바글 대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중생대의 표준화석이었던 암모나이트가 멸종돼서 아쉽나요? 뭔가 쟤네들 헤엄치고 있으면 근사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쟤네 대신 우리는 오징어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슬프지 않아요. 쟤네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죠. 저는 공룡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 공룡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쟤네랑은 절대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쟤네가 멸종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여섯 번째 대멸종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가 뭐냐면요. 멸종이란 건 누가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빈자리 생기가 누가 자기 가잖아요. 어떤 회사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과장이 나가줘야 거기서 과장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빈자리가 생겨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새가 없어져야 다른 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 천천히 되면 되거든요. 이제 한급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빈자리를 못 채우고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태계는 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서로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얘가 잠깐 사라졌다 누가 생기면 좋은데 계속 사라졌으면 딴 애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멸종인 거거든요. 자, 페름기에서 트라이아스기 넘어갈 때, 저 고생대에서 중생대를 또 넘어갈 때 그 대멸종이 최소한 100만 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만 년이 더 걸렸던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만 년이 걸렸던 거예요. 아주 천천히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 동물들은 지금 대멸종인 시간인지도 모르고 대멸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태어난 다음에는요,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포유류는 약 50만 년에 한 종씩 멸종했습니다. 근데 인류가 탄생한 다음에는 최근에 500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종씩 사라져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아마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의 인류세의 대멸종은 길어야 만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는 사람은 500년밖에 안 된대요. 저는 그렇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빠른 거야. 만년은 걸려야 돼. 만년까지 하지만 몇천 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자, 멸종된다고 아까 다 죽던가요? 어떤 데는 많이 되면 95% 멸종하고 어떤 데는 70% 멸종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니까요, 대멸종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한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류입니다. 지금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자 그래요. 환경 예찬 뭐 해놨잖아요. 근데 환경을 보호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저 코끼리나 저 풀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진화에서 보면 생명의 한 개 종은 100만 년에서 200만 년을 존재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기껏해야 20만 년밖에 없었어요. 지금 멸종하기 500년이나 만 년 안에 멸종되기에는 우린 좀 억울합니다. 우리 좀 더 살아남아서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 자연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지 좀 더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너무 초라해져요.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우주가 아름다운지 모를라 줄 겁니다. 우주를 위해서라도, 지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멸종의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